안녕하세요. 스테이블 투션 코리아 소일랩의 최동현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 루마 DIT 비디오 이 디퓨전 트랜스포머를 사용한 정확하게는 루마 드림 머신이라고 하는 굉장히 핫한 이 비디오 생성형 서비스가 공개되었습니다. 이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는 컨텐츠를 준비하게 되었는데 정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이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 루마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정말 오 마이 갓입니다. 정말로 엄청나게 놀라운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 내용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유사한 서비스, 저희가 이제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는 이 소라라고 불리는 OpenAI에서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. 많이 알려지게 될 DIT, 정확히는 디퓨전 트랜스포머라는 어떤 솔루션을 사용해서 그것을 기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들이 테크니컬 페이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 지금 공개가 된 이 루마라고 하는 이 비디오 생성형 서비스, 정확히는 굉장히 고퀄리티의 결과물을 만들어준 이 서비스가 이 디퓨전 트랜스포머를 기준으로 구성이 되어서 서비스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공개가 되었다는 거죠. 정말 엄청나요.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사진을 저 이런 밈 알고 있잖아요. 오, 저 여자 누구야? 오, 너무 당신 뭐 하는 거야? 뭐 하고 있는? 아니 난 본 게 아니야. 자,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내용, 이 루마 드림 머신에 관련된 서비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 있는 링크에 접속을 해 보시게 되면은 이런 사이트를 보실 수 있게 되는데 말 그대로 엄청난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. 이 내용들 조금 내려다 보면은 지금 당장 사용을 해볼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하이 퀄리티를 지향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고 이 홈페이지에서요. 이 내용들이 굉장히 빠르게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지금 이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들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정말로 가능한 일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테이크 1. 이 루마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내용 중에 텍스트 투 비디오에 관련된 부분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려 볼 건데요. 자,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트라이 나우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 페이지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. 이 페이지에서 이렇게 드림 머신에 관련된 내용과 마이 비디오 그리고 어카운트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. 자, 그래서 이 내용들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여기다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지금 여기 있는 텍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ChatGPT 등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시간적인 단위 묘사나 혹은 어떤 배경이나 이런 묘사들을 잘 섞어서 만들어줘 명령을 내려주면 이런 문장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런 문장을 입력을 하게 되고 여기에 있는 부분들을 바로 클릭을 해서 실행을 눌러주시면은 생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인핸스 프롬프트에 클릭을 해보면 좀 과하게 프롬프팅을 입력한다 하더라도 조금 더 최적화된 프롬프트가 입력돼서 문제없이 영상이 생성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알아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그래서 여기 있는 버튼을 저희가 이렇게 해서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인큐라고 하고 혹은 드리밍이라고 하는 메시지와 함께 관련된 분들이 돌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. 초기에 설명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정말 많은 시간을 기다리셔야지 결과물을 볼 수 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. 차차 이 관련된 서비스가 좀 더 확장되기 시작을 하면 이런 트래픽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생성을 하게 된 거고요. 두 개의 영상이 나온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와 함께 영상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묘사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지금 동작이나 카메라 워킹에 관련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제가 지금 프롬프트에 넣어있는 상태를 그대로 묘사하려고 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Slightly handled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잘 묘사가 되고 있죠. 그리고 여기 보면 배경에 관련된 부분들도 잘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굉장히 놀랍죠. 이 드레스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요. 자, 그리고 이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조금 더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다이렉트 링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크게 보실 수가 있고 지금 이쪽에서 관련된 부분을 다시 또 저장도 해볼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굉장히 훌륭하죠. 자,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들은 지금 여기 보시면 어카운트에 관련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비용에 관련된 걸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. 지금 보시면은 매달마다 이 30기가 무료로 충전이 되고 무료 충전이 된 걸 다 소진하게 되면은 관련된 부분을 생성할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한 달마다 30기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좀 더 확장해서 더 많은 거를 생성하려고 했을 때를 본다면은 가격대가 그렇게까지 저렴하지 않다는 걸
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. 저희가 한 400개 정도를 만드는 데는 100불 정도의 비용을 써야 되고, 프리미엄급 관련된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, 2000개 이상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거의 500불에 가까운 돈을 좀 지불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, 이 비슷한 계열에 있는 뭐 런웨이라든가 젠투죠, 가격 차이가 난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. 어쨌든 가격은 이렇게 구성이 된 걸 알 수가 있고요. 자, 그럼 두 번째로 이 스테이블 디퓨전 3에서 소스를 얻어서 바로 I2V 이미지를 비디오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스테이블 디퓨전 3에서는 그냥 이런 결과물을 만들었다 정도로만 터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. 관련 내용은 저희가 별도의 컨텐츠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. 얼마 전에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3가 API가 공개가 되고 나서 6월 12일 날 이 스테이블 디퓨전 미디엄이라는 버전이 공개가 된 걸 많은 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지금 미디엄 버전이 공개가 돼 있어서 이 가중치 모델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 가중치 모델은 지금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디퓨전 트랜스포머가 적용되어 있는 스테이블 디퓨전 3 차세대 모델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,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미디엄에 관련된 부분에 약간의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 보여요. 현재는 지금 인물이나 혹은 어떤 신체 아나토미에 관련된 멜팅 이슈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전 세계적으로 약간의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서 이 부분을 좀 더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, 물론 저희가 이 관련된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어느 정도 찾아놨기 때문에 조만간 공개될 컨텐츠에서 이 해당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이 디퓨전 트랜스포머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프롬프트 묘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. 자, 어쨌든 저희가 이 과정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인물 포즈 그리고 패션 모델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. 이 인물 뒤에 글자가 배치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저희가 별도로 포토샵으로 만든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프롬프트를 통해서 인물 뒤에 글자를 쓰게 만들었다는 것이죠. 이 디퓨전 트랜스포머 계열의 어떤 인물 생성이나 혹은 이미지 생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하시게 되면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편집을 많이 했어야 묘사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 하는 것들을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바로 표현해 볼 수 있다는 걸 미리 알아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관련된 노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,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있는 노드에 제가 이 인물 뒤에 글자가 들어가게 해줘 라고 되어 있는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서 인물을 생성하게 된 거고요. 그리고 나서 앞서 보여드렸던 것 같은 수많은 결과물들을 모아놓게 된 겁니다. 자, 이렇게 소스를 모두 다 구비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. 만약에 지금 이 스테이블 디퓨전 3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 SDXL 모델이라든가 혹은 미드전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그 생성형 AI 서비스들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소스를 준비해 오시면 될 것 같고, 혹은 핸드폰이나 사진기를 통해서 얻어낸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모든 소스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테이크 3, 저희가 루마를 가지고 이미지 투 비디오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인터페이스에 저희가 이미지를 넣어서 생성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. 그럼 여기다 프롬프트를 넣고 있었잖아요. 자,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좀 자세히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. 저기에 있는 부분에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이미지를 로딩하는 그런 창이 하나 떠오르게 되고, 이미지를 로딩하는 창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한 후에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그 관련된 이미지가 이렇게 예쁘게 배치되어 있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 다음에 이 안쪽에 들어가야 될 지금 이 이미지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야 될지에 대한 간단한 프롬프팅을 적용을 해주시기만 하면 모든 준비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. 진짜 쉽죠? 정말 쉽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바로 생성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 저희가 이 뒤에 준비했던 수많은 내용들에 관련된 부분들을 모두 비디오로 생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고요. 저는 이 무료 30개를 잘 활용을 해서 이렇게 많은 영상 클립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. 지금 보시면 이 각각의 이미지를 여러 번 제가 생성해 낸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 각각의 이미지 바탕으로 만드는 영상들이 다양한 포징을 할 수 있게 입력을 했고, 프롬프트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 이미지 베이스로 움직일 때는 복잡한 프롬프팅을 입력을 한다기보다는 좀 더 단순하게 간단하게 이 관련된 부분들을 처리하고 받아낼 수 있도록 제가 프롬프팅을 좀 단순화해서 입력을 했습니다. 뭐 스마일 혹은 워킹 등의 굉장히 이 하나의 행동 하나만 집중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프롬프팅을 했다는 얘기인 거고요. 자, 그런데 이 수많은 영상들을 출력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테이크 4. 저희가 이제 방금 전에 얻어냈던 수많은 영상들이 있었잖아요.
그 영상들을 가지고 편집을 하는데 편집은 이 어도비 프리미어에서 간단하게 진행을 했습니다.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라서 이 관련된 내용들을 다 불러오고 조각조각 내고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편집을 해서 올려놨다는 거죠.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이 음악에 관련된 부분들, 이 BGM에 관련된 경우도 저희가 이 생성형 AI 소노를 사용을 해가지고 음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이 음원을 만드는 부분에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이 스테이블 디퓨전 3에 관련된 리뷰 이후에 한 번 더 소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. 굉장히 재밌더라고요. 자,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스테이블 디퓨전 3에서 패션 모델에 관련된 디자인을 마무리하고 이것을 루마로 가지고 와서 영상화 클립을 한 후에 이거를 다시 에디트하고 토노에서 BGM을 얻어와서 또 이 에디트에 넣어줌으로써 하나의 영상 클립을 만들어 볼 수 있게 된 상황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제가 이번에 한번 만들어 보게 된 패션 런웨이에 관련된 가상 홍보 영상을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이 생성형 AI 관련된 서비스가 이전에 저희가 이미지를 생성하는 트렌드에서 바로 이렇게 영상으로 넘어가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이 발전하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 과정이나 공정에 나오는 결과물들을 그냥 맞닿았을 때는 다소 좀 두려움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 관련된 내용을 직접 사용해보면 두려움보다는 아, 내가 좀 더 많은 것들을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두근거린 좋은 기분을 또 느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이 서비스를 직접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네,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. 다음에도 저희는 더 놀라운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